일단 한번 진행해보자. 어떻게 되든 간에 한번 진행해보자. 어떻게 되겠지? تعدون في انتظار الأوامر إلى اليسار سر للأمام سر يا سيدي استعدوا 그러니까 여기 استعدوا سر في مكانك. 아 근데 자기들끼리는 소모 안 되나 보네요. 왜 파산이야 새끼야? 에? خادمك المطيع. 왜 파산일까? 인티다르 المزيد من الأوامر. أرفعوا الحصار. إلى اليسار سر. 자, 아무튼 만약에 소모 지역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한테 좋은 거지. 구두홈 إلى الجوانب. زيادتكم. أميروهم. 아니요, 이게 이 캠페인은 이게 쉬운 캠페인이 아니에요. 쉬운 캠페인이 아닌데 일단 소모 지역이 아니다는 것만으로도 베두인 상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소모 지역이 우리 고생해야 되거든 엄청. 내가 나폴레옹에서 올기병을 쓰게 되네 정말. 네, 아니요, 프랑스는 해봤죠. 프랑스는 해봤는데 그 외에 나머지 팩션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영국이다 이제 외, 아무튼 외놈 그걸로 난 해봤고 프랑스로만 해봤지. 그러니까 사실 아까 그 우리가 내가 부대를 더 깔끔하게 돌격시켰으면은 훨씬 더 피해가 적었을 것 같은데. 알라후 악바르. 그러지는 못했고. يا سيدي إلى اليسار سر تعدون في انتظار الأوامر. 자, 턴 넘깁니다. 근데 왜 파산하지? 왜 파산하지? 지금 분명히 내 흑자인데? 오스만이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가?
오스만이 아마 우리 속국일 거, 그러니까 우리 그 종주국일 거거든. 그 걔들한테, 저 새끼들한테 바치는 돈 때문에 그런가? 예, 프랑스가 아주 인구가 많았습니다. 딱 봐도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나폴레옹 전쟁 겪으면서 인구가 많이 줄었고, 그 이후에 전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도 아마 많이 죽었을 겁니다. 프랑스가 그 지형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진짜 좋은 곳입니다. 땅이 정말 좋은 곳입니다. 열려 있는 곳도 많고, 그러니까 탁 트여 있는 곳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산업도 잘 발달돼 있고. 죽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내고 먹어야 되는 그 버터 같은 것도 아마 걔들은 싸게 먹을 겁니다. 부러운 새끼들. 얘들은 낙타 총병이네? 예, 내일 3월이죠. 3일절이라는 게 놀랍진 않고, 3월이라는 게 참 놀랍네요. 벌써. 20세기 영화 보는 것 같다요. 그거 있잖아. 그 뭐죠? 아라비아의 로렌스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기분이에요. 그런 거 본 느낌입니다. 제격고 안나스루 할리파나. 랄루비아의 파산 때문이 그렇구나. 야 사이디. 범주 안녕. قيد الاستعداد للامام سر اي اوامر اخرى الله اكبر للامام سر ابحثوا عن الامدادات نعم سيدي نعم سيدي إلى اليسار سر سيدي تحت أمرك كيف بقصد أني إيجا هبانا للأمام سر
야, 그리고 그것보다 이 파산자 붙었는데 씨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돈이 남는다고 뜨는데 왜 파산이 뜰까? 상납금 때문일까? 아니면 야포를 없애버릴까요? 자 일단 턴 넘겨요. 이 자꾸 파산 터지잖아. 그거 때문일까? 아이 족같은 새끼들 도움도 줬도 안되면서 씨발. 되게 짜증나네. 알라후 악바르 للأمام سر سيدي طاردوهم الله أكبر 그 만약에 파산 그러니까 그게 파산 수칙이 계속 올라갈 텐데 보호국 이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아이씨 선방 쳐야 되나 보호국 취소는 없네 보니까 그래도 파산 뜨는데? سيدي استعدوا سر الى اليسار سر 그래도 파산이 또 뜨고 파산 페널티 때문에 결국에는 카이로에서 아마 반란이 터질 거야. 이게 베두인을 먼저 치지 말고 저 어디에요? 오스만을 먼저 쳤어야 됐을까? 그게 차라리 맞았을까? 이게 그 베두인하고 전쟁 전이거든요. 전쟁 전이고 전쟁하려고 이제 막 내려갈 때 내가 저장해 놓은 건데 한번 여기서 한번 계속 이어봅시다. 이어서 해봅시다.
자, 일단 요 야포 이건 없애버리고. 뭐 뭐라도 해야지. 아무튼 파산하면은 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배도는 나중에 한번 쳐보죠. 야, 사이디. 저기다가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분명 이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가 뜬단 말이야. 정상적으로 흑자가 뜨지. 여러분들 보충해도 그래도 그래도 흑자가 뜨긴 해요. 그죠? 그래도 흑자는 떠요. 흑자가 줄긴 했지만 일단 맵 일단 표지상으로는 뜨는데 일단 얘도 동진하고 그러면은 저장해두고 왜 닌 통행 건도 안 주나 십세야. 죄도 안은 죄 먹지 않은 새끼들을 보았나? 1800 있죠, 그죠? 1700이네. 이제 적자네요. 근데 방금은 또 자, 가자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어? 이번엔 외구들을 끌고 왔는데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 외구들을 안 끌고 오게 해야 돼요. 외구들이 같이 참전해 오면은 우리가 이집트 왕면을 지킬 수가 없어. 시부랄.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바보가 아니었구나. 이거 어찌해야 될까? 아까는 영국하고 전쟁이 없이 그냥 오스만하고 그걸 했는데 이번엔 자꾸 전쟁이 걸리네. 이건 어찌해야 될까? 얘들하고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호국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أجل سيدي. للأمام إلى اليسار سر. سيدي تحت أمرك. 영국 간대 일체 외교 행위를 못 하게 돼 있고. أنت تسأل كثيرا. 아이 벌어져야 돼. 이렇게 자꾸 기드러워. 저 왜 하냐? 압디울 하이사르. 일알야사르 슬. 저걸 우였을까? 영국이 들어오게 놔둘 수밖에 없을까? 일단 불러오고 영국이 들어오게 하고 싶다는데 여기다가 백업 하나 해두지 뭐. 네. لا يمكننا ذلك سيدي. أنت تسأل كثيرا. إلى اليسار سر. 아이씨, 이건 방법이 없네. استهل الحصار. 이거는 자전 됩니다. 아까 봤듯이 자전이 됩니다. 그냥 자전으로 해줍니다. 일일이 다 직접 전투하면 왜 늙어 죽을 때까지 게임을 못 끝낼 겁니다. 저희 가자 기장가? 가자인가? 가자죠. 가자 일단은 정리했고요. 일단은 약탈 있고 야포를 두 개 구비해 놓을까? 그러면은 최소한으로라도 수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전쟁 피로도. 대체 우리가 무슨 전쟁 피로도를 입었다고 저럴까?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은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조등군 치안 보너스. 일알야사르 슬. 야 사이디. استعدون في انتظار الأوامر. أجل سيدي. استعدون في انتظار الأوامر. إلى اليسار سر. زيادتكم. أبحثوا عن الإمدادات. استعدوا سر. سيدي تحت أمرك. نعم سيدي. 아티오라야. 이스타힐루 알히사르. 알무스타. 아, 모이카노. 아르피우 알히사르. 아브디우 알히사르. 야파에 방금 뭐가 있었냐면은 그 성벽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지금 기병 올 기병이라서 못 뚫거든요. 호스만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렸네. 이또 다 하늘의 뜻이로구나. 일단 턴 넘겨봅니다.
아이고. مكانك قيد الاستعداد للأمام سر للأمام سر للأمام سر مستعدون في انتظار الأوامر للأمام 병사무급사 부서져서 이렇구나. 일단 이렇게 둬요. 유대배학이었고요. 아, 이게 야, 이게 반란군이 오스만 국적을 달고 나오네. 오스만 국적을 달고 나오네. 그럼 무작정 이걸 도시를 약탈하고 다니는 게 해법이 아니겠는데? 만약에 옥스만 국적이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옥스만 국적이면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죠, 많이. 왜냐하면 제들한테 군대가 계속 새로 생겨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저런 경우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난 당연히 그냥 일반 반란군 나올 줄 알았지. 그런데 옥스만일 줄이야. 저거는 빡세요. 델리 기병 졸라 많이 갖고 나오네요. 씨발. 좀 부담스럽네. 근데 저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저한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외교창을 못 쓰거든요. 외교창을 쓸 수 있으면은 그냥 그 꼼수 쓰면 되는데 외교창을 못 쓰기 때문에 꼼수를 못 써. 외교 꼼수를 못 써. 그러니까 약탈한 다음에 그대로 약탈을 했다고 치면은 그대로 저 반란군을 정면에서 쳐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좋지가 않은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요새가 있죠. 아, 이게 해안포 해안 지역이 이렇게 다 요새 조성이면은 이것도 좀 그런데. 이것도 많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병을 대동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올기병으로 가는 장점이 많이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줄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전하면 될 것 같은데. 자전 안 되나? 꼭 내가 직접 해야 되나? 너무너무 좆같다. 일단 얘는 여기 둡시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확실히 캠페인은 쉬운 캠페인이 아닙니다. 절대. 얘는 왜 여기가 있어? قيد الاستعداد ابدا الرايه ابدا الحصار ني 뭔데 새끼야. 이저저 외놈 저 뭔데? 하, 저렇게 저 외놈들 저거 계속 후방에 상륙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저걸 엿을 먹어야 돼요. 얘들은 기병 방 보병 방진도 가능하잖아. 왜 튕기죠? 전투하니까.
세가. 자, 돌아왔습니다. 왜 튕겼을까? 혹시 영국군하고는 씨발 전쟁 전투가 자동 직접 걸리지 않게 돼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좀 걱정되네요. 자, 외구 유럽 외구 대 정예 군대. 정예 군대 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친다 그럼 내가 당연히 먼저 쳤지. 근데 우리가 못 쳐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 지금 우리가 그 시부랄 우리가 배를 못 만들어요 지금. 아예 우리가 배를 못 만들게 돼 있어요 이 캠페인에서. 우리는 쟤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걸 손가락 빨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하고 전쟁 애초에 안 걸리길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새끼들 기병의 경우에는 이 새끼들이 보병 방지를 짜면 못 이겨. 못 이기거나 아니면은 너무 피해가 크게 되죠 이렇게. 알라후 악바르 سيدي تحت امرك سيدي تحت امرك الى اليسار سر اجل كيبيون을 또 우리가 바로 보급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더더욱 또 문제가 되죠. 아니요. 애초에 그 맘루크는 애초에 플레이 가능 팩션이 아닙니다. 애초에 플레이 가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더 잘 만들었으면 좋았겠죠. 자, 턴 넘깁니다. 이스타이두 나암 사이디 النصر حليفنا. 약탈하고 빠지고요. 아무튼 계속 이렇게 좀 짤짤이 짓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잠깐 좀 자리 좀 비웠고. 잠깐 자리 비웠다, 잠깐. 간식 샘플 준다면서 왜 안 줘요? 양파 기다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외인 부대가 지원치안 보너스를 더 주죠.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뭐. 도진개찐이지 뭐.
الى اليسار سر مستعدون في انتظار الاوامر. 제 나크레로 복진하고 아직 안 나 아직 안 나왔어요? 한참 전에 나한테 준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이게 되게 많이 오래 걸렸나 보구나. 어 진짜 뭐 먹고 오긴 했어. 자 자 아무튼 턴을 넘깁니다. 영상 끝입니다.